안녕하세요. 썬클래스입니다. 모두 몸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진짜 봄이 왔어요. 날씨도 많이 좋아지고 주변에 예쁜 꽃들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코로나19로 꽃 구경을 마음껏 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오늘 그림을 그려서 마음껏 보려고 해요. 전에 튤립과 벚꽃 그리고 유채꽃 등 꽃 그림을 그린 수채화 영상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벚꽃을 자세히 그리지 말고 풍경처럼 조금은 분위기 있게 그려보려고 합니다. 같은 대상이지만 여러 방법으로 그려볼 수 있으니 그려본 대상이라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다 다른 방법으로 그리다 보면 나만의 그림 풍도 찾을 수 있고 어울리는 재료도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준비물입니다. 수채화 용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수채화 도구가 필요해요. 이렇게 팔레트와 붓, 물감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물통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배경을 조금 하늘색으로 칠할 거기 때문에 조금은 큰 붓을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휴지가 필요해요. 휴지로 무엇을 만들 거라 이렇게 휴지가 따로 필요합니다. 오늘은 분위기를 내볼 거라서 많은 묘사가 들어가지는 않아요. 하지만 휴지로 제가 무언가를 만든다고 했죠. 하늘의 구름 모양을 내어보기도 하고 꽃잎 느낌도 내어보기 때문에 간단한 풍경 드로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풍경 드로잉을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팁이 될 만한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오늘 또 거기에다가 준비물을 마스킹 테이프를 하나 더 준비를 했어요. 약간의 종이를 액자 같은 모양을 조금 내보기 위해서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그림인데요. 이렇게 벚꽃 가지가 있고 그리고 하늘 모양이 있어. 아주 단순한 모양이죠. 그런데 여기서 저는 구름을 조금 만들어 줄 거고 여기는 정사각형이지만 저는 직사각형 모양을 써서 구름을 조금 더 환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화면을 조금 더 키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로 모양을 저는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액자 모양을 조금 이렇게 넣는다고 했죠. 그래서 여유분을 조금 줄 거라 마스킹 테이프가 필요하고 제가 스케치를 조금은 여기 보면 살짝 간단하게 해놨어요. 우선은 제가 간단하게 해놨기 때문에 한 번 더 스케치를 조금 더 할 거예요. 종이 테이프를 붙여보도록 할게요. 포장을 시켜주고 이렇게 생긴 그림을 그려야 할 때는 스케치를 보통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 가지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쭉쭉쭉 뻗어나가고 꽃잎을 이렇게 보통은 남기듯이 스케치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연스럽지가 못할 때가 많아요. 색으로 칠을 할 때에는 수채화로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하시기 위해서는 이 덩어리를 스케치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나뭇가지만 스케치 해주시는 게 좋아요. 큰 가지들을 지금 약간 스케치를 해놨는데 아마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진하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이렇게 가다가 덩어리가 많은 부분에는 남기고 다시 또 가지를 연결시켜 주시고 또 남기고 또 가지를 연결시켜 주시고 또 남기고 제가 일부러 스케치가 조금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삽입연필로 지금 스케치를 하고 있거든요. 집에서 하실 때는 삽입보다는 아무래도 EB나 HB 뭐 이 정도가 좀 진하기가 좀 낮은 정도의 연필로 하시는 게 좀 좋아요. 그리고 가지도 두께로 처음에는 두께로 그려주시는 것도 있다가 지나가서는 그냥 선으로 표현을 해주시고 큰 가지들 보이는 것만 우선 해주세요. 그리고 끝에 내가 어느 정도 벚꽃을 이 정도 끝까지 그릴 거라는 가지 정도만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될 거예요. 저는 이렇게 여기까지만 벚꽃이 오고 나머지는 하늘로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 구름 모양을 수채화로 표현을 해보기 위해서는 휴지가 이렇게 필요해요. 드로잉으로 우리 뭐 하늘을 표현하기가 조금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수채화로 표현을 할 거예요. 하늘 구름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어떻게 하나 하는 걸 보시고 익혔다가 한번 써 먹어 보시면 굉장히 드로잉 하는데 좋은 팁이 될 수 있어요. 여기에 붓을 충분히 이렇게 묻혀주시고 그다음에 하늘색을 내가 원하는 하늘색을 만들어주시면 돼요. 코발트 블루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물을 많이 만들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나중에 모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자, 보세요. 여기 부분에는 꽃잎이 들어갈 거잖아요. 꽃잎이 들어갈 거라 조금 하얗게 둘 예정이에요. 그래서 하늘색 칠할 부분에는 이쪽 부분이라든지 여기 이런 데 들어갈 건데 충분히 물감이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마르진 않아요. 그래서 물을 충분히 주시고 그리고 하얗게 돼야 되는 부분들은 깨끗한 물로 칠해 주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조금씩은 그라데이션이 되고 있죠.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는 조금 하늘색으로 한 번 더. 그리고 깨끗하게 물이 돼야 되는 부분에는 물로. 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휴지로 약간 구름 모양처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거는 그림을 먼저 그리기 전에 빈 종이에다가 연습을 조금 하시고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난 여기에 좀 뭔가 또 하늘색으로 칠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얼른 마르기 전에 얼른 이렇게 좀 칠하세요. 칠을 하시고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한 번 더 이렇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또 모양이 되겠죠? 그죠? 예쁘게 된 것 같죠? 저도 구름이 조금 마음에 듭니다. 이제 벚꽃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분위기를 주는 거라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먼저 꽃잎부터 색칠을 할 거예요. 약간 살색 같은 느낌도 들고 파스텔 톤의 색깔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벚꽃이 하얀 것도 있지만 가운데 보면 약간 분홍빛도 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약간 그런 핑크빛도 살짝 돌거든요. 그래서 하얀색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색을 잘못 쓰면 조금 칙칙해질 수 있어요. 하얀색 옷을 표현을 하기에. 그래서 조금 예쁜 쉘핑크라는 색 하나를 써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덩어리를 만들어 줄 거예요. 꽃잎의 덩어리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우리 듬성듬성 비어놨잖아요. 그런 부분에 살짝살짝 물을 줘서 이렇게 덩어리들을 표현할 수 있게. 지금은 물이 색깔이 있는 게 아니어서 잘 보이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물 있는 곳에만 물감이 번지겠죠. 그래서 일단은 충분히 물을 조금 먹여주고, 자, 그다음에 물 먹인 곳에다가 터치를 톡톡톡. 뭉쳐져 있는 부분은 조금 진하고 주변에는 조금 연하고. 자, 여기다가 일단 보여드릴게요. 터치를 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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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칠하는 게 아니라 꽃잎 한 잎 한 잎 붓의 모양대로 한 잎 한 잎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뭉쳐지게끔. 항상 제가 조금은 강조하지만 그림에서 강약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강한 부분이 있을 때는 약한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을 때는 강한 부분이 있고. 멀리 있는 가지한테는 조금 연하게, 그리고 내 쪽으로 앞에 있는 가지한테는 꽃잎을 조금은 진하게. 참 쉽죠? 그러면 거리감이 좀 나타날 수도 있고, 그죠? 제가 조금 진한 부분들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약하게 색들을 조금 주고 있어요. 그래서 물로 먼저 칠해서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진하게 먼저 해서 물로 연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적당히 번갈아 가시면서 쓰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촬영을 하러 오는 길에 벌써 여기에 피는 벚꽃들은 다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조금 슬프더라고요. 매년 멀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에 있는 벚꽃 명소들을 한 번씩은 가보았는데 올해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누릴 것을 못 누린다니까 조금 많이 슬프기도 하고 속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남겨서 눈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별거 아닌 거지만 이렇게 영상을 좀 찍어봤습니다. 물감을 칠할 때, 터치해줄 때 흰색 부분을 조금씩
깨끗깨끗하게 남겨 놓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면으로 표현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진상이기 때문에 저도 자세하게는 어떤 부분들이 겹쳐서 어떻게 나오고 잘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도 어떤 부분에 많이 뭉쳐져 있고 잘 뭉쳐져 있지 않고 하는 것들은 보이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셨다가 진하고 연하고 그리고 파츠로 통해서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뭉쳐져 있는 부분을 이제 어느 정도 채워졌지만 좀 뭉쳐져 있는 부분을 찾아서 조금은 한 번 더 포인트로 좀 찍어줄게요. 그리고 나서 옅은 색으로 또 풀어주기도 할 겁니다. 너무 전체적으로 뻥 피었다 느낌보다는 좀 풍성한 느낌으로 해주셔도 좀 좋아요. 꽃이 풍성한 느낌이 드시나요? 어떠세요? 너무 분홍색으로 칠하시면 조금 촌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쉘핑크라는 색을 선택했고 쉘핑크는 아무 색으로 아무 색과 섞지 않는 색, 원색으로 오로지 물 조절로만을 위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지를 조금 넣어줄 건데 마르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서 조금 넣어주시면 되세요. 조금은 쉘핑크와 좀 어울리는 색을 선택을 하셔서 우선은 큰 가지, 우리 스케치 해놨던 부분의 큰 가지 그리고 이렇게 나뉘어지는 부분에 확실하게 강한 포인트가 나무의 결을 보이지 않더라도 좀 딱딱한 그런 결을 살려주시는 게 좀 좋겠죠. 여기서는 또 쇽 하고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큰 나뭇가지들은 어느 정도 좀 자세히 스케치를 해주실 필요는 있어요. 이렇게 큰 나무의 형태를 먼저 칠했고 이제 잔 가지들을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가지들을 할 때 조금 자연스럽게 하려면 잘못된 방법. 이렇게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끊어치지 마세요. 그렇다고 또 이렇게 색칠하는 건 또 아니겠죠? 그래서 긴 것도 있고 얇은 것도 있고 여기서 연결이 하나하나 되게끔 칠해주시고 이렇게 쑥쑥 갈 건데 이거를 너무 떨어서 막 가지가 이런 모양이 나오면 안 돼요. 이렇게 이건 좀 오버스럽게 했지만 덜덜덜 떨 모습이 나오면 안 돼요. 자, 조금 비어있는 부분부터 이걸 하나하나 다 스케치를 못 하시기 때문에 큰 나뭇가지에서 보이는 것들을 먼저 조금은 스케치를 진하게 해주시고 거기서 잔 가지들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주시는 방법으로 하셔야 되거든요. 이 나무를 보면 많은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저거 다 그려줘야 돼 하는 생각을 가지실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 부분까지는 조금은 정확하게 그려주시는 게 좀 좋고 멀리 있거나 너무 나뭇가지들이 얼키설키 있을 때는 약간은 저처럼 지금 나뭇가지를 이렇게 섞여 있는 듯하게 중요한 점은 여기서 중요한 점은 큰 나뭇가지에서 뻗어가 나는 나뭇가지를 먼저 메인으로 잘 잡아주시고 그 나머지 얼키설키 이렇게 되어 있는 나뭇가지는
거기 모양대로 잘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마무리 해볼게요. 자, 이렇게 했고 이제 마스킹 테이프로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오늘은 그림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마음껏 볼 수 있는 봄 풍경, 벚꽃 구경을 간단히 그려봤습니다. 마스크 없이 봄을 느낄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봄꽃 구경을 못 하신다고 그래도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이렇게 저처럼 그림으로 남겨서 1년 내내 꽃 구경을 다 같이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분들도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